지금 이렇게 한씨 대주가 그 전남친이라고요? 한씨. 네. 이분은 인연이 아니에요. 네. 인연이 아니라고 나오고 조금 부정한 기운이 좀 많이 있네요, 지금은 네. 이분이. 그리고 옳은 마음을 먹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이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겠다 그러시고. 연락만 안 오면 돼요. 그러니까 번호를 바꾸든지 하시는 게 낫겠어, 여기는. 연락이 또 와요? 계속 오고 앞으로 또 어떤 행동할지 솔직히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질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떻게, 근데 어떻게 이분이랑 그렇게 오래 사귀셨대? 얼마나 사귀었다고요? 12년을 사귀었어요. 12년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혼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올 정도로 이번에 제가 아주 냉정하게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또올 거라고요? 또 오고, 그 밖에 다른 행동도 할 뿐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뭐 이분 때문에 이혼했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기씨 기주께서 이렇게 좀잘 하셨으면은 이혼까지는 안 갔지. 그러니까 이 사람 애시당초에 연분을 잘못 맺은 게 잘못이다 그러시네. 네. 그리고 천원입니다. 이 지금 전 남친분이 계속 이게 안 끝났거든요, 인연이. 계속 연락 올 건데, 그것 때문에 이 구씨, 지금 현 남친분, 여기랑도 좀잘안될 걸로 보여요. 오래 못 가요. 얼마나 만났어요, 이제 한달 됐어요. 여기? 얼마 지금 못 가요, 여기는. 진짜요? 네, 여기 한씨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현 남친이 저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전 남친이 뭐 좋게를 봐도 전 남친이 자꾸 이렇게 끼어드는데 잘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셔야지. 바꿔버릴까요? 집도 알죠? 몰라요. 집은 몰라요? 집은 모르니 다행이네. 근데 전화번호 바꾸시고 네. 본인의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안 가시는 게 좋고 최대한 연락을 끊을 수 있는 방면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그한씨 그 초등학교 여자친구가 보험회사를 해요. 그러면은 그쪽을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전화를 하는 거야, 본인한테? 그쪽에 이제 또 정보를 아니,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본인한테 연락을 하냐고. 뭘 얻을 게 있어요, 그분이 본인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 밖이라고, 여기는. 애시당초 공수 나왔을 때부터 상식 밖이라 그랬잖아, 여기. 네. 미치겠다, 진짜. 골치 아파요, 머리 아파. 이런 점사 보면, 어우. 머리가 띵해요, 머리가 띵해. 대화가 안 아니, 되잖아. 그러니까. 상식이, 인이예지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우, 되지를 아니, 않았어. 도대체 왜 저를 놔주질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상식 밖에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예,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깰 때도 처음에 시작이 좋았어야 되는데 잘못 껴버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잘된줄 안다고.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 잘못 끼워졌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요. 본인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지금 들잖아요, 지금. 늦게나마.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람 만날 때. 제가 그랬어요. 남주기는 아깝고 너 같기는 부담스럽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남의 가정까지 파탄 내놓고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랬더니 남자도 하나도 안 아까우니까 어이 가라 해놓고도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 실컷 만나놓고 내 생각나면 다시 돌아오고. 제가 무슨 안방인 줄 알아요? 따뜻한 연락을 아줌마. 받아주니까 그렇지. 연락을 받아주니까 그렇지.
몇번 이렇게 본인이 안 받다가 계속 전화하면 그 마지못해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안 네. 돼. 그러면 인연이 안 끝난다니까.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니우칠 적에 이 사람이랑 이제 연분을 끊겠다 싶으면 확실하게 끊어내셔야 돼. 그거 어떻게 끊어내야 말했잖아요. 될까요? 핸드폰 번호 바꾸라고. 바꾸고 거기서 이렇게 보험사 뭐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보험사라고 전화번호를 알아내면 신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계속 끊어내야지. 단둘이 이렇게 쳐내야지. 왜 그런 걸안 하셔? 응? 그거를 뭐 굳이 여기 점집 와서 들을 얘기도 아닌데. 응? 저 이제 저 새로운 남자친구랑 잘해보고 싶거든요. 이분이랑 오래 가시려면 여기 확실히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오래 못 가신대. 진짜요? 네. 왜요? 왜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인연이 거기까지니까요. 짧은 그럼 저는 인연이니까. 혼자 살아야 돼요? 일단은 본인이 오랫동안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연분을 맺고 살려면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리셋. 하얀 도화지처럼 리셋을 하셔야 돼. 본인이 이렇게 들으려고, 공수 들으려고 한 자세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가 엄청났어요. 그래요. 머리끝까지 났어, 지금. 왜 그러셨을까? 왜가 아니라 이게 상식 밖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어우, 미치겠네. 나는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마음에서부터 다 정리를 했는데 했는데 행동이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지금. 이 사람이요? 아니, 본인이요. 제가요? 정리를 했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연락이 오든지 말든지 애시당초 선을 확 긋고 뭐 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연락이 단둘이 안 오게끔 하셔야지. 지금 연락 안 오는데? 근데 또 온다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고민돼서 지금 여기 사주를 넣어서 봐달라고 온 거잖아. 혹시라도 연락이 올지 안 올지가 고민이 되니까. 고민이 왜 그러겠어요? 연락 올게 뻔히 아니까 같이 들고 온 거죠. 그럼 본인이 지기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모를 짝도 없고 아니까 가지고 온 거지, 이렇게 사주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분은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이 그리고 사실은 구 씨는 괜찮아요. 이분은 그리고 손기술도 있고 본인이 손기술로 이렇게 먹고 살아가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금전적으로나. 이분은 직업이 상당히 좋으세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요?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마음에 정이 가서 그러니까 모든 본인 주변에 있는 남자, 아는 사람이고 뭐고 싹 정리를 하셔. 저는 그래야지 주변에 이분이랑 좀 연분이 길게 가거든요. 사람의 네. 연분은 어쨌든 본인 하기 나름으로 좀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길게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 이분한테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잘 해보려고 이제 여쭤보러 온 거고, 그리고 저도 제가 좀 올해부터는 좀잘좀 살아보고 싶어서 그동안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로 소개로? 제가 사람 남자 만나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남자 만날 시기가 아니야, 지금. 운기가 아직 안 들어섰어. 아직 자리 안정을 못 잡았다고. 안 좋은 운기에 이렇게 만나시면은 안 좋아, 남자. 네. 그러면 언제쯤이 좋을까요? 근데 벌써 만났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항상. 항상 매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친가 쪽에 돌아가신 분 계셔요? 친가 쪽에. 저는 친가고 외가고 아는 쪽이 없어요. 저는 친정 형제고 부모고 3년 전에 다 인연을 끊었어요, 제가. 어, 두야. 어, 머리야. 인연을 끊었다고요? 네. 어, 오 마이 갓. 제가 3년 전에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아니, 인연을 네. 끊든 어쨌든 본인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면 친가가 있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몸땡이가 있잖아. 몸땡이가 있으면 친가도 있고 외가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몸이? 그게 아니고, 친가 쪽은 제가 태어났을 때도.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세상에 부모라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 엄마가 있구나. 그리고 둘째 언니한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 언니가 네. 있는 줄 그때 알았고,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때 알았고, 둘째 언니한테 너무 많이 맞고 자라고, 외할머니한테도 너무 학대를 많이 받고 막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잡해요 그냥 그러면 복잡하면 복잡한 상황을 이러이러해서 연락을 끊겼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를 쥐고 흔들고 살고 또 3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친정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친정에서 제 딸을 버리라고 아빠한테 보내라고 이 사람도 그렇고 친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 딸한테 너 때문에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딸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 게 아니었는데 내 딸한테 다들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죽으려고 한 거다 그러면서 아무도 병원에 와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아, 예. 제가 물어본 말에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산으로 가 대답이. 아 예 예 예. 아 이상하네. 친가에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 예. 미라 씨 마음의 상처도 많고 정신의 상처가 많아. 응?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예,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화할 적에도 우리 기주가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를 다 얘기 한꺼번에 쏟아내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물어본 말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쏟아내려고 한꺼번에. 원인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힘든 거를 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요. 나 지금 본인도 많이 힘들겠지만 나도 내 멘붕이 왔어 지금. 네, 나 환장하겠네 네. 정말. 네. 아이고 아우 머리야. 오 점사 보면서 이렇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울지 말고 아우 죄송해요 아니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 근데 나 진짜 울고 싶다 내가 울고 싶어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대로 네. 사랑을 못 받고 힘들게 네, 환경적으로 커다 오다 보니까는 만나는 사람도 솔직히 이렇게 옳은 정신에 만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상대방도 그 본인도 네. 그렇고 그래서 본인 먼저 마음의 치유를 하고 정신의 치유를 해서 지금 만난 이 연분이랑 오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는 어쨌든 부모님 연락은 끊었지만 계시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물어볼 적에는 계신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런 거 신령님들께서도 어쨌든 저쨌든 연락을 끊었어도 이렇게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그런 어느 정도 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예쁘게 말을 하셔야지 또 공수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오늘 나 점사보기 힘들어. 할머니. 죄송해요. 아니면 전화 점사로 할까요? 우리 나중에 동자님 불러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힘들다 어떡해. 오늘. 그래서 본인이 어쨌거나 오늘은 본인이 듣고 싶은 공수 원하는 질문에 대한 공수만 해드릴게. 나 이대로 갔다간 내가 지금 병원에 가게 생겼어. 궁금한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사는 게 진짜 힘들었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타로 점사를 이제 타로 있잖아요. 그걸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잘안 돼요. 그게 일이. 죄송한데 웃어서 너무 재밌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마음이 아프다, 어떡해. 아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타로가 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 마음이 치유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타로가 잘안 돼요. 잘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마음을 치유하면 될수 있어요. 그리고 타로를 할 적에 본인이 본인 점사를 한번 보셔, 이렇게. 어떤 게 부족한지 매번 타로 칠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거 좀 도움되게 좀 조언 들어서 해요. 어떤 걸 해요? 이제 그 저희 그 그거 타로 그 자격증 딸때그 강의를 듣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아니, 그러니까 타로에 공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본인한테 뭐, 예를 들어, 어떤 색깔의 옷이 좋다든지, 음식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좀 하시라고. 그리고 본인 이렇게 옷 컬러를 좀 환한 색으로 입고 다녀요.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거를 많이 입고 다니시라고, 좋아지게. 그게 먼저 필요해, 여기는 보니까.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래서 그거, 요즘에 이제 어쨌든 벌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전엔 뭐 하셨어? 진짜 좀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중소기업까지는 들어가서 잘 먹고 잘살 텐데 왜? 머리는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뭐 하셨냐고 전에. 그 전에 커피숍도 하고 했는데, 그게 제가 참 헛똑똑이에요. 개인 사업은 안 맞는데 여기. 그래서 애들 아빠가 참, 저는 참 바보예요. 아니, 머리가 비상하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정신적, 마음적 치유가 안 돼서 뭘 하건 간에 손에 안 잡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좀 올바르게 제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잡히는 게 없어. 뭘 하든 간에. 맞아요. 하루 특히 벌어 하루 그리고 먹고 살아요. 근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남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봐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타로를 해요? 그래도 노력은 하셨으니 그건 가상하셔. 요즘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직원으로 일단은 들어가셔서 돈을 모아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그 사업 방향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사업보다는 지금은 직장운이 더 좋습니다. 직장운으로 들어가셔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타로는 부수적으로 일 끝나고 와서 좀 하시든지 주말에 이렇게 쉬는 날에 그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집중이 더잘 된다고, 여기.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건 지금은 힘들어요. 잘안 돼. 엉뚱한 소리가 나와. 왜냐면 본인 지금 힘들어서 본인 지금 상황에 대입에 맞춰갖고 다른 사람 공수도 내려준다고. 그래서 지금 아예 안 해요. 잘하셨어. 잠깐 멈춰둬요. 멈춰두고 본인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먼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니까. 그런 상담소 같은 데 가서 좀 얘기를 좀 나눠요. 요즘에 무료 상담소도 많잖아. 저 병원 다녀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지금 5, 6년 됐어요, 병원 다닌 지. 어디로 다녀요? 서울? 여기 경기도? 아니요, 정신과 그러니까 다녀요. 정신과를 서울로 다니냐고, 분당이요. 분당으로. 약 먹고 치료받고 있어요. 이쪽 선생님도 잘 하시는 분 계셔. 제가 아시는 분? 아니, 거기서 효과 괜찮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진짜요?
왜냐면 거기서 5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5년 다녔는데 지금 대화할 적에 상처가 그렇게 치유가 되지 않아서 얘기를 안 마시는. 돼요. 응. 그러니까 응. 그럴 적에는 병원을 한번 바꾸시는 것도 좋아. 선생님이 예. 얘기를 본인 얘기를 깊숙이까지 이렇게 들어주질 않으세요. 끌어올려서 들어주고 얘기를 하고 치유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5년이나 다녔는데 아직까지 안 되면 그건 그냥 뭐야. 대충대충 그러니까 듣고, 거기만 왜 다니고 있냐고요, 5년 동안. 다른 데 가면 병원이, 그러니까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충 듣고, 아니요, 저쪽 여기는 오래 들어준다 그러더라고. 한 시간 동안 본인 얘기 싹 꺼내서 들어준대요. 내가 왜 병원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많이 좋아졌다고 밝아지신 분 진짜요? 계신다고 한번 예전에 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셔. 아, 네. 거기도 분당이에요. 거기 그쪽. 어. 그래. 나 오늘 무슨 날이야? 그래서 치유가 되시면 저도 빨리 치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시면 다시 여기 용궁 무료 촬영으로 오세요. 다시 봐드릴게. 진짜 공수가 지금은 그것밖에 해드릴 말이 없어요. 왜냐면 뭘 하더라도 금전수금 뭘 하더라도 마음의 치유가 먼저 돼야지 잘 된다 그러시거든요, 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잘 사시면 돼. 내가 저기 알려드릴게. 네. 그래요.